타이밍 좋게 나타나 준 것도 고마운데. 아유, 세상에 연속 너무 순한 거 아니에요? 너무 착한데. 아이고.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순순히 케이지 안으로 몸을 넣었는데 아이고 너 진짜 고단했나 보다. 15일짜리 사실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새끼들과 어미개만 구조가 되면 되는데 맛있는 음식을 포획틀 안에 넣어두자. 아이고 윤석 냄새를 맡았는지 자석에 이끌리듯 포획틀 안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이어 또 한 녀석도 들어왔는데요. 마지막으로 포획틀 앞에서 망설이던 남은 두 녀석을 간식으로 유인하자. 됐네요. 다 모였네. 이제 문만 닫으면 성공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포획은 정말 워낙에 순한 녀석들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수월하게 구조가 돼서 너무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자, 앞바개를 포함해 새끼들 네 마리 모두 구조가 됐으니 이제는 경계심이 유독 심한 어미견만 남았는데요. 아,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 통 나타날 생각을 안 하네요. 그래도 새끼들을 보러 하루 한 번은 꼭 오던 녀석이었는데 아유,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죠? 주변을 한번 수색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아닌지 구조팀이 주변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좀 동물이 다닌 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부터는 안 보여가지고. 인근 마을까지 샅샅이 뒤지며 반나절 동안 계속 수색을 이어갔으나 그 어디에서도 어미개의 흔적은 보이질 않는 상황. 대체 어디 간 걸까요? 지금 아예 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낯선 사람들도 너무 많고 낯선 물체도 있고 또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다시 나타나면 구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가라. 오늘부터 편안하게 가서 피부병도 치료하고 그래. 잘 키워라. 나보다 편한 데 가서 잘 다루고. 아유, 할아버지도 참. 그래도 힘든 환경 속에서 예, 애써주셨어요. 애써주셨죠. 아, 그래도 이제라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치료도 받고 건강하게 살길 바란다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과 함께 서둘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엄청 말랐네. 어우, 간지럽겠다. 어우. 일단은 전체적으로 피부 상태를 보고 이 피부병 원인 찾는 검사 좀 먼저 진행할게요. 아이고. 일단 피부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새끼들은 물론 앞바게까지 차례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아우 제발 큰 문제는 없어야 할 텐데 결과가 어떤가요? 아이들의 연령은 많이 봐도 4개월 미만인 것 같다. 완전 애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날 때는 정상적인 피부, 정상적인 털을 갖고 태어났을 거고 이제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뭐 들짐승이나 들깨나 이런 옴진드기가 감염된 아이랑 접촉이 일어났을 거고 새끼들이 피부 면도 많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급속도로 전신에 이제 커지면서 그 후로 이제 옴진드기 외에 2차 감염들이 막 들어와서 정말 막 털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너무 간지러워할 정도로 피부병이 심해졌다고 보는 게 맞죠. 면역력이 약한 탓에 전신에 피부병이 퍼지긴 했지만 다행히 치료가 가능하답니다.